어렵네요. 화소수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영상을 출력했을 때 그 나타나는 픽셀 수를 의미하게 되어 있고요. 영상을 확대했을 때 그 확대된 영상을 얼마나 조밀하게 표현하는 그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일 뿐이지 그거 자체가 전체 카메라 성능을 아 이건 좋다 나쁘다 표현하는 그런 성능은 아니겠습니다. 네. 디지털 카메라하고 미성년 카메라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디지털 카메라는 그 수미터나 또는 수십 미터 떨어진 인물이나 배경을 찍는 그런 목표물을 대상으로 하는 카메라가 되겠고요. 위성 같은 경우는 수백 킬로에서 수천 킬로미터 고도에서 지상의 목표물을 찍는 그런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지상용 카메라는 무게가 한 2킬로 정도 돼요. 근데 위성용 카메라 같은 경우는 고해상도 카메라는 300킬로그램도 넘는 카메라가 많거든요. 약간 무게 측면만 보면 한 150배 정도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인공위성에서 지상으로 내릴 수 있는 데이터량인데요. 우리가 지상에서 쓰는 것처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지상으로 지낼 때 내릴 수 있는 양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소수가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릴 수 있는 데이터가 많아져야 되고 그 내릴 수 있는 데이터가 많아지면 저장 공간도 커야 되고 그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내릴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위성용 카메라 같은 경우는 최적화해서 저희가 원하는 영상 품질이 저희가 원하는 그 데이터량에 그 데이터를 내리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크게는 이제 선명도 또는 그 명암 대비 또는 색 대비 같은 여러 가지 이제 판단하는 뭐 팩트들이 있는데요. 그 판단하는 거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화소의 크기 그거는 그 성능을 내는 여러 가지 척도 중에 아주 작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상대적으로 화소의 개수는 적지만은 화소의 크기가 크고 또 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처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 나오는 카메라에서 나오는 영상을 아주 좋게 만들어서 그 나온 영상 갖고 지상에서 다른 처리를 하건 지상에서 원하는 그 저 뭐 효과를 내 갖고 저희가 원하는 영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까 얘기하신 단순 화소수만 갖고 우리가 화소의 개수는 적지만은 나오는 영상 품질이나 다른 거 볼 때는 그 위성용 카메라가 그 뭐 단순 비교로서는 좀 아니겠지만은 더 좋은 품질의 좀 또 좋은 효율의 그런 카메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